중고로시 슬더스를 접었다가 최근에 복귀했어요. 카드 선택이나 경로를 봐주세요. 이번에 뭐야? 깬걸왜 올려? 오, 지도 알록달록한 거 봐. 지도 색깔 훈수해야겠네. 왜 이렇게 알록달록함? 아니, 깬 거면 잘한 거지, 뭐. 뭘더 하길 바라는 거야. 지도 색깔 훈수해야겠네. 아, 지도 색깔 구려. 알견 시작. 능숙한 찌르기랑 간검 분사. 계속 고개 피가는 게 사실 사람마다 좀 플레이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고개 빨리 먹는 거. 뭐야 킬각을. 뭐야. 예비 규칙비 단투. 단투. 실각 따위 알게 뭐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전략가 건무. 그럼 이제 단분사 건무. 단투 이렇게 먹었으면 뭐 사일런트 공격 카드 먹은 걸로는 뭐 거의 최상급 스타트가 아닌가. 포션도 있겠다. 엘리트 가고 포션 써도 안 죽네. 귀족 그렘린 넘 강하다. 카드픽 걸을만 했던 것 같긴 한데 보스 뭐였지? 엘리트 잡을 거니까 자고. 와 도갈 표창을 빼먹네. 상점 주인자. 아 시폭 건무 독박 강섬 뭐 교살 제거 다 좋은 선택지라서. 근데 도갈 표창 빠진 거는 아쉽긴 하다. 방전 망할 놈. 뭐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엘리트 두 마리 가는 길이네. 앞에서 수면했고 포션도 있고 해서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근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해봤자 나는 결과 다 알고 있잖아. 문제가 없었다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 제비 쓰는 게 낫을 듯? 잔상 빠따죠. 건무 두 개고. 일막에서 카드 너무 잘 뜨는데? 유물 저거 오래시계 뜬 것도 완전 호감이고. 잘못 눌러서 한번 맞아. 아, 독 보스 뭐였지? 보스 슬라임? 슬라임이면은 독안 집는 게 낫겠네. 슬라임 아니었으면은 독도 한번 고려해볼 만했죠. 핸드 잘 잡혀서 잡았네. 저거 수은 모래시계 있는 게 너무 좋음. 부정 곤랑 6이라 먹는 게 낫겠죠. 와 학까지 나왔다. 학학. 이것도 괜전픽.
카드가 잘 나와서 사실 뭐 거의 기출 문제 아닐까? 평균적으로 모래시계가 딜벌시 마이너스. 평균. 아, 모래시계가 완전 좋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괜전 강화는 조금 애매하긴 했을 듯. 단분서나 건무 강화가 더 낫긴 했을 것 같음. 괜전이 분명 엄청 좋은 카드인 건 맞지만 지금 고개도 있고 눈피 먹으려고 괜전 강화했네. 이잔상. 지금 괜전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닌 거 아닐 거 같고, 보스 잡을 때는 공격 카드 강화하는 게 아마 더 낫지 않았을까. 대단원 저거 집어야 됨. 아님 말고. 판도라 밖에 없죠? 와, 매우 처참. 블리타임 떠서 이 코딸이 다쓸 수도 있고, 시체 폭발도 좋고, 교살도 좋고, 도플갱어도 좋고, 전략가도 좋고, 배신만 좀, not good. 그래도 배신 정도면 상위권인 것 같고, 예비까지 뭐 하나 빼먹을 것 없이 다 좋네 그냥. 심지어 일막에서 그 뭐냐, 고개까지 먹은 게 너무 좋다. 판도라 사기친 거 보소. 판도라라서 물음표 가는 게 나을 듯? 지금 고개 전략과 다 모은 상태에서 분리타임으로 파워카드 다털 수도 있는 상황이라 물음표 보면서 제거 노리고 공격카드, 단분싸, 단검투적 뭐 이런거 털면서 순환각을 보면 될것 같아요. 판도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수비카드 없어서 공중제비를 넣었는데 지금 약화있고 잔상 있으면은 그렇게 급하지는 않았을 듯. 공중제비가 건무나 제비나 지금 방어도 비슷해서 도플갱어 덕분에 잡았다. 저런 카드들은 이제 볼 필요가 없죠. 판도라 상자라서. 판도라라서 평소랑 조금씩 덱빌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와, 반사 플러스로 주는 거 봐. 아까 판도라에서 예비 뜬 것도 이런 경우에 상당히 좋죠. 약간이나 고개 강화가 낫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봄.
예비 두장 버리는 효과가 덱을 빨리 돌린다는 점에서 좋은 건 맞지만, 아니 뭐 고개 강화나 예비 강화나 뭐큰 차이는 없었겠다. 고개가 해가 하나 더 남으니까 개인적으로 더 좋은 점수를 줄수 있지 않나. 포션아기동. 저건 뭐 아드, 저거는 뭐 당연하고. 상점 가서 제거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성. 신성 떴으면 뭐 먹었든 앞에서 뭐 강화했든 이제 상관없네. 이제 신성 강화하고 그다음 고개 강화하고 전략가 강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덱이면 이제 덱이 순환 덱이 거의 확정이 됐으니까 제거 보면서 달팽이 심장 방어할 수단만 찾아가면 되겠죠. 피좀 깎이긴 했다 여기서. 신성 후천성이라. 지금 되게 고개 한 개라서 그렇게 엄청 안정적인 덱은 아니긴 한데. 뭐임? 뭐함? 능지처 참패하는 게 나을 듯? 아닌가? 아. 내선 그러면 능지 쓰는 게 맞겠다. 아이 뭐야, 유물이 왜 저래? 똥중?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고개도 찾고 최대 체력도 먹고. 아, 여기서 제비는 필요 없지 않나? 그냥 곡곡으로 갔을 때 아마 제가 했으면 제거를 안 함? 뭐야, 공중제비 왜 이렇게 좋아해? 공중제비를 살 거였으면 발놀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제비를 안쓸 거면은 발놀림도 안 쓰고, 제비를 쓸 거면은 발놀림도 쓰고. 발놀림 하나 있어서 안 넣으셨구만. 그러면은 또 그럴 만하네. 하나 있으면은 어차피 발놀림 한 장만 있어도 되니까. 순환덱이면, 순환덱 아니면은 뭐두 장까지도 괜찮은데. 제비도 지금 되게 많아서. 이 덱이면은 발놀림 한 장이 맞는 거네요. 근데 제비 세 장은 좀 투머치인 것 같아. 근데 제비 세 장이 투머치란 얘기는 고개가 한장더 들어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고개가 후반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비 세장 넣는 것도 충분히 할 만한 판단인 것 같아요. 와, 석재 달력. 뭔데 저거 석수 달려? 뭐 어디 떠 있는데 자꾸? 모든가 보네. 석수 달려 알려주는 모드. 아니 막 석재 달력이 보여. 뭐지? 자기 과시?
이거 전투 늘어지는 게 석세 달력 씨 석세 달력 자기 워십 있었다. 그냥 곡선반 돌리면 되는데 거기 제비가 들어가가지고 덱 한 바퀴 걸리는데 덱 한 바퀴 돌리는데 시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폭주는 판도라 전에 먹어줘. 일막에서 먹은 거는 뭐 보스 판도라 뜰 줄 몰랐으니까 상관없는데 판도라 뜨고 나서 제비를 더 많이 집는다던가 한 거는 조금 안 좋은 판단일 수도 있다. 요거는 비드세장이 낫겠네요. 근데 앞만 봐도 지금 발놀림 저거 공중제비 너무 많네. 지금까지 덱만 봤을 때는 제비가 많아서 이거 딜 플랜이 아이고 세상에.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카카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카카. 지금 덱으로 봤을 때는 공격 수단이 더 있어야 될 듯. 신성 먼저 뜨고 능지처참 그 다음에 뜨면은 딜 안 모자라는 상황인데 그 순서로 안 잡히면 지금 굉장히 딜이 없는 상황이죠. 그냥 순환 덱 되면은 딜 없어도 상관없는데 지금 덱 30장에 순환도 좀 멀어져가지고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폭주 연금으로 포션 준비해서 뭐 달팽이나 심장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정밀이다. 정밀을 넣는 게 맞음. 딜 없는 상황이라서 공중제비 모드를 안 쓰다니. 석재 달력 자기 과십이 있었다. 잡을만 하죠. 제비 많이 넣어서 지금 안정적이라는 장점도 있어. 아까 나였으면 제비 안 넣었다 했던 게 이제 고개 두 장을 전제로 한 건데 지금 고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공중제비 집는 판단이 더 좋았다고 할 수 있을 듯. 똥중 필요 없죠. 드로 모자라죠 지금. 와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 두 개 있는 거 봐. 신성이라 싹 괜찮은데. 설마? 제비를 하나 더 넣는다고. 개꿀잼 드립을 들은 사일런트. 고개도 한 장 더 하고 가방도 하고. 이렇게 제비를 좋아하는데 왜 공중제비 모드 안 씀? 보면은 턴 굉장히 많아지죠. 이전 투도 사실 좀 위험했던 것 같다. 이게 제비가 너무 많아서 그럼. 근데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음. 그러니까 클리어한 거고.
애초에 이긴 게임에 내가 뭔 소리를 하겠어. 와, 유령. 이런 거꼭 챙겨야 돼요, 지금. 사막, 보스전 대비해서 포션 챙기는 거는 진짜 중요한 플레이니까. 와, 돈이다. 땅을 파봐라, 10원짜리 하나 나오나? 나왔죠? 300원 하죠? 최고의 플레이. 와, 꿈덩이 피안 깎이는 거 봐. 방금 뭐 나왔지? 안 봤다. 멍 때렸다. 오로지 컨텐츠 막 11승천 이래도 봐주시나요? 네. 진짜 카드 아무것도 모르는 정도만 아니면 괜찮은. 최소한 어떤 카드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다면 딴건 상관없을 듯. 아니, 이거 보기가 맞지 않나? 아니다. 이쯤 되면 제비가 맞겠다. 이쯤 되면 제비가 맞아. 제비사랑꾼. 근데 이겼으면 이게 맞음. 정밀할 만함.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봤을 때 37장 중에 검문은 여전히 두 장인데, 다른 카드 넣을 때마다 검문 비중이 계속 줄어들어. 신성이라서 지금 제비 집을 만한 거 맞지? 이거 폭주연금. 안 돼. 이 사막 대비해야 돼. 사막 어차피 깬 거라서. 복수연금으로 유령이 제일 좋죠. 유령 말고는 이제 본인 덱에서 사막에서 부족한 점 채워줄 수 있는 거. 뭐 인공물 속도 포션 이런 거 오민첩이라서 상당히 좋죠. 그런 거를 노려보면서 사막에 필요한 포션을 챙겨 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내덱 파워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거는 진짜 그냥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라서 어떻게 얘기하기 힘들지만, 자기 덱 파워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하고 포션을 사막까지 들고 가는 것도, 그 어차피 그 꼼수긴 한데 저장 호정으로 하면 되니까 그냥 직접 부딪혀 보면서 포션 어느 때 써야 되고 어느 때 아껴야 될지 이런 거 조금 감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뭐야, 방금 깨어난 자 포즈 이상했어. 아니? 깨어난 자 깨어나서 기지개 켜네. 이적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깨어난 자특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와, 미라 손 진짜 잘 나왔다. 이것도 다 잘 나왔다. 아, 상점 너무 맛있네. 지금 배신 지우는 거 별 의미 없긴 한데 어차피 돈 쓸 데 없어. 지우는 게 맞긴 한데. 어차피 돈 쓸 데가 없어 지금. 덱 두꺼워서 발놀림 하나 더 썼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덱 파워가 이제 충분하니까 뭐 필요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너나 마나 똑같았을 듯. 발놀림 이렇게 늦게 나왔는데도 안 맞음. 이건 신성의 힘이. 못. 뭘 해도 이기는 덱이긴 함 지금. 첫 턴에 발돌림 다 나왔네. 어차피 덱 두꺼워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신성 일단 찾아보고 있는데 이거 핸드에 제비 꽉 찬 거 보셈. 조금 제비가 조금 근데 이겼으면 그게 맞음. 뭐 게임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그 단계가 없잖아. 그 다음 단계가 없잖아. 심장 환하게 하기. 드디어 나온 신성. 인공물로 취약 막는 것도 좋고요. 이제 약화 걸고 종이약이고. 이미 여기까지만 해도 이겼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긴 게임이라 뭐 딱히 할 말이 없어. 제비가 맞네 뭐네 해봤자 어차피 이겼는데. 이겼으면 제비 맞는 게 아니지. 신성이 밸류 다 챙겨줘서 강화 안 해도 됐던 게 좀 크지 않았나. 아, 속재 달력 그가 온다. 뭐? 이걸
유령은 자유해요.